우리 국내에서 30세 이상 환자 수가 약 6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.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,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. 우리나라에서 그 실명 원인의 1위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 중 하나 바로 암입니다. 각종 합병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당뇨병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겁니다. 너무 무서워요. 살인자. 죽음의 씨앗. 심지어 그로 인해 7초에 한 명꼴로 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. 7초에 한 명이요? 네. 똑딱 한 명 돌아가셨고요. 교수님 봐요, 무서워. 죄송합니다.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완전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무시무시한 당뇨병을 사전에 좀 막아낼 수 있을까요? 네,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